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차 앞에는 와, 오갈피 순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오갈피 순은 채취해서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무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몸속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면역력 강화, 장기능 개선이랄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오갈피 순이 참 좋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큰 단점이랄까요? 맛이 상당히 씁니다. 쓴나물, 머위나 곰치, 요런 애들보다 더쓴것 같아요. 쓴맛이 입에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드시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지만 오갈피 순이 우리 몸에 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1년 중딱한번 이렇게 새 순이 올라올 때 맛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숲속에는 오갈피 순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애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두릅입니다. 두릅. 산 아래 동네 옆에는 벌써 두릅이 올라왔더라고요. 발 빠르신 분들이 주말에 먼저 많이 다녀가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산 속으로 들어오니까 두릅이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릅 같은 경우는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몸에 참 좋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릅 특유의 향과 또 맛, 또 조리하기도 정말 편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간단하게 초장만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정말 괜찮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산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 속에는 대부분 작은 애들도 있고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며칠만 더 지나면 멋진 두릅이 산에 꽉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가운 두릅이고요. 자, 앞으로는 딱촉나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젖골목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고요. 요 딱촉나무는 낮은 야산이나 또 높은 산 이런 데서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만나보면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커봐야 한 2m 이 정도 내외로 키가 작은 특징이 있고요.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딱촉나무 새순은 또 채취를 해서 끓는 물에 데치고 잠깐 울렸다가 나물 무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효소나 장아찌로도 이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젖골목 새순은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이제 뼈를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좋은 효능을 볼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평소 이제 무릎이나 허리 이런 데 관절이 쑤시고 아프신 분들, 요런 분들께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도 이제 젖골목이라고 해서 요 나무를 자르고 말려서 또 약재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순을 보면, 알갱이가 없네요.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꽃 알갱이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새 순을 보면 약간 이런 자색빛이 살짝 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젖골목으로 불리는 딱촉나무 새 순이고요.
창길 옆 찔레나무는 새순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요. 고향이 이제 시골이신 분들께서는 이 찔레순은 아마도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찔레순은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이 침침하신 분, 이런 분들께 눈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찔레순은 그렇게 방금 본 오가피처럼 쓴맛이 강하다든지 향기가 강하다든지 뭐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집 뒤에 동산이나 시골 산길가 아무 곳이나 너무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찔레순이었고요. 자, 마지막까지 영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